자, 카페를 또 한번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자살률, 미국의 자살률, OECD.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이제 자살률이 높은 나라, 뭐 우리나라가 1등이네요. 미국이랑 이제 인구 대비, 뭐든지 통계를 낼 때는 인구 대비로 돼야 돼. 통계를 인구 대비로 놓지 않으면 굉장히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크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이상은 그렇게는 살기 싫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약간 이제 좀 하고 싶은 이유가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으니까.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 지금의 삶이 싫은 거지. 말장난인 것 같긴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목숨을 끊는 이유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인 건데, 그걸 이제 스스로 이제 바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주변에 진짜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래요. 진워렌 버핏은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죠. 연락도 안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딱 나오니까 그래도 장례식은 갔어요. 왜냐면은 뭐 얼마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으면 그 나랑 그 유튜브에 잠깐 방송했던 그 추억만을 가지고 계속 연락이 왔었으니까. 불쌍한 사람이기도 한데 나쁜 사람이기도 하죠. 죽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악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려져서는 안 돼. 뭐 많은 이제 기행을 일삼았던 사람이지. 자, 넘어가고 뭐야 이게? 586 남자들이 2030 남자들을 패 죽이고 싶으니. 아니 너무 자극적인데? 부동산 설거지 좀 해라. 내 딸내미 설거지 좀 해라. 설거지론.
경복궁에 저 외벽에다가 낙서한 애들 있잖아요. 어 하나는 이제 무료 영화 보는 그 사이트 URL 써놓고 뭐 검색 가게끔 그렇게 이제 홍보했던 거. 하나는 이제 뭐 어떤 가수 앨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거. 어 근데 이거 지우는데 이제 하루에 거의 뭐 500만 원 가까이. 그래서 엄청나게 그 손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미성년자 애들 같은 경우는 복원에 열흘 이상 걸렸고 이 돈을 이제 막대한 이 청구 비용 이 비용을 부모한테 청구하겠다 뭐 그랬다고 해요. 부모에게 문화재청에서 비용을 청구하겠다. 아마 한 5-6천만 원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예. 안타깝습니다. 이건 저도 이제 카페에서 보고 댓글을 남겼었는데 JTBC에서 사건 반장. 예. 그리고 사건 반장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찰 수사 초기 저희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드래곤 씨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그런 내용을 전해드린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지드래곤 씨와 그 팬분들에게 저희도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개역겹다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유튜브와 틱톡에서 수천만 명을 보유한 구독자 수천만 명? 구독자 수천만 명이면 규모가 꽤나 큰 거 아닌가요?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20대 갑자기 최근 활동을 중단한 이유. 다른 남성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거 누군지 나왔어요? 아 이거 글마예요? 하, 이거 글마였구나. 여자 포함해가지고 자기 이제 남자 지인이랑 해가지고 셋이서 이제 술을 먹다가 집으로 이제 데려가서 이제 2차로 먹는데 거기서 이제 동의를 이제 구하지 못하고 좀 너무 이제 술에 취해 있는 여성을 가지고 이제 성폭행을 했다. 피해 여성은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동영상을 찍는 소리가 들리고 두 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라고 이제 내용 전달을 했군요. 진술을 했군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현장 확인하려고 하니까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소방이 출동해서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특수준강간 혐의. 특수준강간이라는 이제 죄명이 이 두 사람 이상이 심신미약이거나 한거 불능인 사람을 성폭행한 죄로. 그러니까 그거지. 1대1이 아니라 다수 대 한 명 이러면 이제 죄질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누구예요? 누군지 나왔나요? 뉴스 보니까 나오긴 했는데. 나왔어요? 예. 너무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데?
근데 그 사람 어차피 지금 뭐 재판에 넘겨졌고 이미 지금 이제 실형을 이거 합의를 해도 실형을 무조건 살아야 될 거예요 아마. 피해자랑 합의를 한다 그래도 이게 저 안 될 것 같은데. 누굴까? 나는 이제 그냥 뭐 모 BJ가 뭐 했다 그러면 이제 다 약간 팝콘 소식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거긴 약간 내성이 생겼는데 이거는 좀 왜냐면은 내가 봤던 영상의 그 틱톡커일 수도 있잖아. 이름이 진짜 원정맨이라는 사람이에요? 리얼? 원정맨? 원정맨? 약간 뭐 이런 것들을 저거 그냥 진짜요? 야 진짜죠. 진짜로요? 어머니가 타고 있는 거. 힘이 좋으시네요. 근데 나 본 거 같아. 괜찮아.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연출해서 하고 약간 다른 것도. 야, 나 회사 이직할게. 좋습니다. 이제 민망해가지고 아 나 이 사람 봤어 이거. 맞아 저기 제시랑 인터뷰했던 이 사람이구나. 맞은데요? 1년 2개월 3개월 1년 3개월 아야 돌연 활동을 중단을 했는데 팬들한테 말없이 평소에 이제 소통 잘해주던 사람이 말없이 갑자기 이렇게 잠적을 하게 되고 활동을 중단하게 된 그 계기가 이거였구만. 여자가 또 이제 진술을 그러니까 여자가 이거를 이제 좀 약간 중립기어 이제 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황상 뭐 근데 이게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게 확실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제 뭐 그럴 텐데 근데 이거는 1대1도 아니고 2대1이잖아. 2대1 거기다가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이제 불법 촬영 혐의도 수사했지만 휴대전화를 이제 봤는데 증거는 안 나왔다라는 거야. 뭐 어쨌건 그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곳에서 갑자기 여성분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 먹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술 먹고 하면 안 돼.
술 먹고 하면 안 돼. 그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는 것도 확실한 동의를 얻어야 돼. 넘어갑시다. 이제 이틀 뒤죠. 예, 네, 12시 지나서 이제 내일이죠?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이제 그때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 그러네요. 날씨가 엄청 추워서 눈이 엄청 내릴 거래요. 예.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너무 좋네요. 예. 네. 오늘 그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방송 이제 했을 때 누가 이제 어떤 시청자분이 오늘 코트 형 수원역 그 이번에 사건 봤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 사건이군요. 일단 뭐 횡단보도 건너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쳤다 그러는데 버스가 근데 이런 사고를 낼 수가 있을까? 서 있잖아 그냥 버스가 서 있는데 이제 길 건너려고 하는 와 시민을 아 경유가 그 사건 경위가 나왔어요? 경위가? 아이고 이 사건이 운전석을 이탈했다 그러네. 사이드 체결 없이 사이드 브레이크로 딱 체결을 해놓고 운전석에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착석을 했는데 당황해가지고 오오오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 대신에 악셀 밟아가지고 아이고 뭐 너무 사람이 죽었으니까 예. 한 명이 죽고 두 명 중상 15명 부상 넘어갑시다. 롤스로이스 난 별풍선 깡?
마약 혐의로 구속된 롤스로이스남 피해자분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예, 신땡땡 MT5라는 조폭 출신이었고 뭐 여기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고 여자 BJ들에게도 5억 원 정도 후원한 열혈이었고, MT5라는 신흥 범죄 조직은 마약 거래 플러스 불법 토토 플러스 도박 사이트 플러스 여자 BJ 별풍선 세탁 위주로 활동을 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여자 이 관련 여자 BJ한테 연락이 와갖고 그 이제 관심 있으면 좀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는 그 제의를 제가 그때가 2021년이죠. 예. 모 여자 BJ한테 그런 제의를 받았었어. 그 세탁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더라고.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그게 얘였어. 그게 얘였어, 얘. 그 신땡땡. 그러니까 나는 뭐 별풍선 깡이라는 거를 듣기만 했었지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는 난 몰랐지. 근데 이제 그 실체에 대해서는 나는 뭐 진작에 알고 있었죠. 누군지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여자 BJ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 별풍선 깡에 대해서 그 오빠 방송에 큰 손이 이렇게 별풍선 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탁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해줬는데 난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지. 이제 그냥 BJ들이 그걸 받는 이유는 이제 자기 방송에 이제 많이 터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방송에 많이 터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래서 또 그게 약간 물타기가 또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지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이득되는 부분은 없어서 내가 뭐 위험해 줄 게 뭐가 있어.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BJ들이라면 다 알 텐데. 현재 검찰 수사는 롤스로이스 사건이 아니라 MT5 조폭 세력 소탕 작전으로 확대됨. 역캠들도 범죄에 가담함.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가 이제 그거 관련으로 전화 받았을 때가 2021년이니까 아마 이거랑 크게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 넘어갑시다. OTT 뭐 또 나왔네요. 이게 저 경성 크리처? 요거 넷플릭스에서 요게 영화인가요? 아니면은 뭐 드라마인가요? 드라마인가요? 영화? 아, 이 넷플릭스도 결제해야 되나 이거? 아, 드라마야? 그러니까 좀비물이라는 얘기는 나도 들었어. 그 저 요때 요 시기를 뭐라 그러지? 개화기? 원시기라 그러냐? 조선 총독부 시절 그때 나오는 이 저 좀비물이라고 하던데. 경성 크리처.
몇 화까지 나왔어요? 보신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별로 기대가 안 되세요? 15화까지 다 나왔어요? 15화까지 있어요? 넷플을 들어가 보면 되지. 뭐야? 넷플릭스를 들어가 보면은 지금 목석병원 환자 3인급. 7화까지 나왔네. 7화까지. 어떤 놈이 15화까지 나왔다 그래서 7화까지 일단 나왔네요. 한창 보고 있겠네요. 그죠? 재미가 있을지. 그래도 이제 연말에 볼 게 많아져서 좋네. 그죠? 소년시대도 그러고. 이 아산백호 오늘 우찌 될까잉. 저는 이제 소년시대부터 다 봐야겠네요. 소년시대 9화 10화. 왜 올라온 건지 모르겠네. 안정환, 그 안정환님 아들 안리환군. 예, 벌써 이렇게 컸더만요. 예, 저 놀랐어요. 약간 그 헬스 유튜버 느낌 나죠.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윤성빈 느낌. 알리스타 오브레임? 근데 이게
나는 못생긴 건지 모르게 남자답게 잘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못생겼다는 댓글이 있지? 그 아직 지금 보면은 저 나이도 훨씬 어리잖아. 잘생겼네. 유치원 아껴도 될 것 같아. 소리를 크게 내야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올라가서 해볼까요 그냥? 근데 아니 지금 리허설 백사이 나게 아직 괜찮겠죠? 원래 리허설 망해야지 본 연출 때 잘해. 그건 그렇죠. 혹시 본사 몇 번째예요? 너무 많이 해서 모르겠어. 아 그래요? 어릴 때 얼굴이 사라져서 그런데. 아 이거 연주 봉사도 자주 했어요? 자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떨리진 않은 것 같아요. 안정환님 부부가 되게 그 금술이 좋더만. 이제 곧 죽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그 저승사자 뭐 사신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역할이죠. 예. 박소담. 동물들 죽으면 그 죽은 사체 가지고 박제시켜 가지고 드론 만드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거 동물 보호 단체한테 욕 안 먹어? 고양이 드론 곰고기? 굉장히 짙은 육색의 이 고기는 일본의 곰고기입니다. 일본 혼슈에는 치키노와 구마, 홋카이도에는 히구마라는 불곰이 주로 서식하는데 곰 개체수가 많아서 오히려 골칫덩어리라 일부 지역에서는 사냥해서 식용으로 유통돼요. 심지어 자판기에서도 팔고요. 가격은 100g당 2,000엔, 하나로 18,000원 정도니까 웬만한 소고기보다 비쌉니다. 곰고기는 불고기 양념을 해서 야끼니쿠 스타일로 먹기도 하고 스키야끼로도 먹어요. 또 웅장이라고 부르는 곰발바닥은 최고의 식재료 중 하나로 친다고 합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미, 일부 유럽 지역에서도 곰고기를 먹는다고 하는데 질긴 데다가 특유의 누린내가 있어서 특별히 맛있어서 먹는다기보다는 희소가치를 즐기는 느낌이 더 커요. 내년에는 꼭 일본 출장을 가서 직접 먹어보고 곰고기 리뉴 방송을 찍어오겠습니다. 이상 미트러버 뉴스 유기자였습니다. 야, 곰고기라 처음 듣는데. 아 그래 이거 봤었는데 진짜 그 사연이 특이하더라고요. 연금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두 장이 당첨됐대요. 그 연금 복권 당첨된 사람들 당첨자 소감을 항상 쓰고 이게 공개가 되고 그러잖아요. 3-4년 전부터 로또랑 연금 복권을 함께 구입해 왔는데 엄마가 암투병 중이었다고, 치료 중간중간 함께 외가에 방문했다. 복권 판매점이 근처에 있어서 로또랑 연금 복권 각 만 원씩 꾸준히 구매를 해왔는데, 근데 이제 복권 당첨을 확인하기 딱 전에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짐을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연금 복권을 발견한 뒤 뒤늦게 당첨 사실을 알았다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 와중에 당첨이 돼가지고 좀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더라고. 10년 동안 매달 1,100만 원을 받고 이후에 10년간 월 700만 원. 그 가치가 총 21억. 아, 그리고 그 시크릿 멤버 송지은이라고, 그 시크릿 멤버였던 그 이제 가수분, 이분 알죠? 송지은. 이분이 이제 그 박위라는 이 유튜버 분이 있는데 둘이 이제 사귄다, 이걸 이제 밝힌 거야. 결혼 공개 뭐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유튜버 박위랑 연애한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제 박위라는 분이 하반신 마비라 그래요. 하반신 마비. 그러게, 진짜 쉽지 않은 그 결정이었겠다. 하반신 마비라. 전신 마비, 이제 박이라는 분도 멋있는 분이다. 전신마비 판정받고 재활치료로 상반신 일부가 회복되고 좋은 영향력 주는 사람인 것 같다. 사실 쉽지 않죠? 예. 신체적인 이제 장애가 있는 분이랑 연애하는 게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또 이제 흔치 않은 사연이라. 아, 그리고 독거노총과 아저씨, 이게 또 약간 다른 국면으로 사건이 좀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 것 같더라고. 두 가지 시선이 있어. 독거노총각이 어떤 이제 학고 유튜버 이제 구독자를 통해서 일본 여자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뭐 한일 뭐 이렇게 친목 도모 하는 뭐 이렇게 7명 7대 7 뭐 이런 그 사교 모임 이런 데 초대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숙박비도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뭐 알았다. 그러면 내가 좀 배려해 줄게. 그래서 같이 이제 좀 영상도 찍고 샤바샤바 해서 어 좀 서로 이렇게 윈윈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독고노 총각님의 목적은 여자 어 그리고 그 이제 소개시켜준 사람은 이제 자기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각자의 어떤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이제 자기 집 그 자기 그 사무실 뭐 이렇게 안 쓰는 방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어 잘하고 이렇게 방도 내주고 해서 뭐 여러 배려를 해줬지.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막상 오니까는 돌아오니까는 영상 올리지 마라. 어 영상 올리지 마라. 아니 지금까지 다 잘 찍고 이렇게 했는데 내 그러면 그 내 고생은 뭐가 되냐? 내 노고는 뭐가 되냐? 올리지 말라면 오지 올리지 마라. 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싸우고 지금은 다 풀렸는데. 일부 영상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개가 된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약간 좀 원래는 이제 독고노 총각님이 엄청 욕을 먹었어. 어 엄청 욕을 먹었는데 이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서 약간 지워달라고 할 만했다. 너무 무례하다. 이 통역하시는 여자분이. 그래서 다 모든 여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요?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데이트를 할 때나 관계를 가질 때나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여자를 위한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시겠어요? 우리 아직까지 뭘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면 가득하시잖아. 어 샤이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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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은 男性は、お母さんが一番大事。 뭐 이래서 이 영상 보니까 굉장히 무례했다.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어? 영상 나 같아서 지워달라고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직까지 근데 좀 욕을 하는 쪽이 더 많아. 어.